영PD님 여기 한번 와보세요.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이 바위가 사람들이 하도 많이 두드려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전국의 모든 분들에게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시면 안 되실까요? 천연 기념물이 훼손되고 있다는 오늘의 제보. 신비한 용의 전설과 관련이 있다는데요. 명PD 느낌 따라 도착한 전남 고흥. 그런데 언뜻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과연 용의 전설이 숨겨져 있을까요? 주민들께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용에 대한 전설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용? 예. 야, 저 밑에 옛날에 용 올라간 태조구가 있다요. 형태가 아주 몸집이 커요. 저기 정상까지 바다에서 올라와가지고 정상까지 딱 돼 있어. 유광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남아있어. 아, 진짜 올라간 증거가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용이 실존했다고 말하는 마을 주민들. 안내에 따라 해안가로 가봤는데요. 사람보다 큰 거대한 물웅덩이가 곳곳에 보입니다. 이곳이 용이 앉았다 쉬어간 자리였을까? 쉽사리 상상되지 않는 모습에 궁금증만 커져가고 있는 그때. 야, 이거 진짜 뭔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바위 안쪽에 거대한 무언가 스치고 올라간 듯한 흔적 발견. 50m의 높고 단단한 암벽. 한가운데를 가로지른 깊게 패인 자국은 마치 용 한 마리가 바다에서 튀어나와 암벽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듯한 모습입니다. 야, 이건 발톱 자국 같은데? 오, 이 위까지 쭉 있어요, 지금. 두 곳에서 발견된 핥힌 듯한 자국. 이는 용이 승천하며 남긴 발톱 자국일까?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데요. 신화나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 용이 실제 살아있었다고 믿어질 만큼 선명한 용바위의 흔적들은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분명 이곳에 얽힌 전설이 있을 터. 이에 대해 잘 안다는 마을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그 꼬리가 저희들이 듣기로는 유장사라고 그러는데 그분 이제 꿈에 백발된 노인네가 나타나가지고 그 용돈먹이에서 용이 둘이서 싸움이 될 것이다. 그 중에 한 마리를 화루를 쏴가지고 죽여야만이 한 마리가 승천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걸 보고 팔을 담가가지고 한 마리를 쏘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이제 용뚱벙에서 머물고 있다가 바다로 헤엄을 쳐가지고 요리를 통해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데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실제 이곳에는 고흥류 씨가 털을 잡았었다는데요. 그래서 전설로만 느껴지지 않아 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에 골칫거리가 생겼다는데요. 여기다가 네. 무속인들이 촛불을 켜가지고 아이고 여기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영험하다고 소문이나 무속인들이 죄를 지내기도 하고요. 수험생을 둔 학부모,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남기고 간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용바위. 바위 틈에 굳어버린 촌농은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아유, 이거 빠지지도 않아. 아유, 이게 빠지지도 안 되고 어떡하네, 이거. 그리고 낚시터로도 유명해 곳곳에선 버려진 낚시용품들이 손쉽게 발견됩니다. 바위 뒤에 숨겨져 있던 쓰레기 봉투에선 음식을 먹고 간 듯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렇게 그 미강을 해치고 가면 참 안 좋죠, 기분이. 여왕님이 화를 안 내실까 모르겠어요. 네? 어제 마을에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청소를 마을 주민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청소를 좀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해서 이제 만류해도 소용이 없고 이제 단속 혼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게 잘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소원을 들어준다 하여 많은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반면 몸살도 앓는 용바위. 이곳이 더는 훼손되지 않길 바라는 마을 주민들이 당부의 말을 건네는데요.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수거를 해서
시래기 버리는 장소에다 버려가지고 수거를 해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진짜 그거 보고 왔어? 내 거짓말이 아니지? 예예, 예. 와. 사실이 증명한 거야. 아, 근데 어르신, 혹시 여기 욕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곳도 혹시 또 다른 곳 알고 계신 곳 있으세요? 예. 나가 밀양 바깥인데. 예. 그 밀양에도 있는 걸로 알고. 아, 밀양에도요? 경남 밀양시에도 있다는 또 다른 용의 전설. 제보대로 바위를 따라 올라온 산, 제대로 찾아왔을까요? 산을 울리는 맑은 목탁 소리. 이곳은 약 2000년의 역사가 깃든 만어산인데요. 옛날 옛적 동해 용왕의 아들이 자신의 수명이 다한 것을 깨닫고 여생을 보낼 곳을 찾아 떠나 자리 잡았다는 만어사. 그때 뒤를 따랐던 수억 수천 마리의 물고기는 일순간 바위로 변해 장관을 이뤄내는 만어석이 됐다는 신비한 전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바위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돌 소리 들려준다고요. 만화사. 아, 돌 소리요? 네. 딱 보시면 여기하고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만화석을 두드리면 맑은 종소리가 나는 것으로 유명해 이미 많은 방송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 아니 진짜 종소리 나잖아요. 과연 이곳에 명피디를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때 만어사를 덮치는 범상치 않은 기운. 어서 제보자를 만나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제보 주신 분이시죠? 네. 여기 어떤 문제들이 들어있는 거죠? 소리가 나는 바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냥 얌전하게 진짜 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가시면 되는데 여기저기 온통 다 너무 훼손을 많이 시키고 가세요. 과연 어떻게 훼손시킨단 말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두드려서 지금 이제 돌이 떨어져 나가죠. 예, 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오시는 분들 다 친다 보면 이게 빨리 훼손되겠죠. 여기랑 저기랑 보시면은 낙서도 엄청 해놨어요. 네. 바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 세 글자. 돌로 박박 긁은 듯 하얗게 새겨진 자국이 한두 번 긁은 것 같지 않은데요. 심지어는 날카로운 것으로 깊게 파낸 흔적까지. 밟고 올라가고 커다란 돌로 내려치다 보니 무참하게 깨지고 부서진 바위들. 소리가 유독 잘 나는 바위는 표면이 다 긁히기까지 했습니다. 제작진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람들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나타나 만호석 위로 뛰어 올라가는데요. 곧 돌 하나를 찾아 바위 여기저기를 두드립니다. 이내 지겨워진 듯 아무렇게나 던져버립니다. 이어 포착된 한 사람. 쭈그려 앉아 오래 머물며 무언가 하는 듯합니다. 조심스레 가까이 다가가 봤는데요. 바위 앞에서 한참을 꼼짝 않습니다. 이제 일어서는 듯 하더니 다시 바위 앞에서 팔을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머니,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 그냥 이름 써놨어요. 아, 이름은 왜요? 좋은 절에 왔으니까 이름을 하나 남겨놓으려고. 바위에다가요? 네. 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모르겠어요. 난 그냥 뭐 하나 써놨어요. 그리고 또 포착된 훼손 현장. 훼손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뭐 못 들어온다 이런 그게 있다면 안 들어왔겠죠. 만어사 암괴류의 파손 또는 무단 반출이 발각될 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처벌한다는 경고문이 있지만 사실상 통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2011년 1월에 이 너덜강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어요. 보호 차원에서.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한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이 바위들 뭐 통제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훼손을 막기 위해 2011년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했지만 아예 출입을 막을 수는 없어 여전히 훼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어사 암괴류. 아무래도 뭐 궁금하니까 두들겨보고 싶겠지만 조금만 이제 배려를 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이 문화재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랑받는 문화재 이면에 숨겨진 고통. 문화재를 감상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진정 아낀다면 훼손하고 더럽히지 말아야 더 오래 그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을 겁니다.